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리스타 차유남입니다. 바리스타에게 새로운 도전이란 언제나 설레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설레이는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엘살바도르 몬테레이입니다. 엘살바도르 아페네카 지방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되고 풀 워시드 방식으로 가공하여 주시한 느낌과 멜로한 산미가 특징입니다. 또한 로스팅은 2차 크랙 직전에 배출하여 커피의 본연의 향과 맛을 살리고 약 7일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 보다 안정적인 추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콜드 드링크는 에스프레소로 추출하여 보다 프루티하고 델리케이트한 느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트러스한 향미와 베리의 달콤함을 한껏 머금은 풍부한 거품과 그 아래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에스프레소의 향미를 청량감 있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콜드 드링크 지금부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료에 사용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커피가 가진 산미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리스트레토로 추출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아이싱하여 차갑게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풍부한 시트러스 향이 매력적인 그랑마니에르 1온스, 프랑스산 라즈베리 리큐어 샴보드 1온스, 마지막으로 음료에 달콤함을 더해줄 드람뷰이 20ml를 넣고 가볍게 쉐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 섞여진 재료들을 준비된 잔에 나누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으로 탄산수를 만들어 음료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음료를 드실 때 먼저 풍부한 거품의 감촉을 입안 가득 느껴주시고 혀끝으로 음료를 천천히 흘려넣으시면 음료를 훨씬 더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실례하겠습니다. 아이리시 커피에 사용할 글램오렌지 라산타입니다. 따뜻함과 열정을 뜻하는 이 싱글 몰트 위스키는 글램오렌지 오리지널을 쉐리 캐스크에서 2년간 추가 숙성하여 마치 쉐리 와인과 같은 달콤함과 싱그러운 과일 향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은한 바닐라 향과 풍부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으며 무게감 있는 달콤함은 커피와 함께 더욱더 풍부한 향미를 만들어냅니다.
커피는 22g의 온도를 사이폰으로 추출하여 부드러움을 한층 살리고 케인 슈가 시럽과 위스키의 조화로 아이리쉬 커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 아이리쉬 커피에 사용할 크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겁게 추출된 커피를 드시기 좋은 온도로 가볍게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림을 올려 음료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리쉬 커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시험 마치겠습니다. 네, 차유남 선수의 7분 53초 시연이 방금 막 끝났습니다.